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민 여러분과 우리 무슨 업무를 방해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주장해왔던 당민 구성자 한 사람의 성장과 그의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소중하게 꾸민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하고 그 물품조차 반납하지 않은 서초구청에 항의하러 온 것입니다. 정부와 지방 같지 않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농성장이 강남 부자들의 땅인 서초구청에서 볼 때는 매우 초라하고 어서 볼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직장과 일터와 가족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철저한 그런 농성장이었기에 강남의 수십억 아파트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무거운 소중한 농성장이었습니다. 그 농성장을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고 지켜주지도 못한 환경 코로나를 빌미로 일방적으로 강제 철거하고 물품조차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다 또 경기 처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명백하게 국민의 재산, 개인의 재산을 파괴하고 약탈한 범죄이라는 사실 분명히 말합니다. 서초구청장 재물의 하수인과 노동자 시민을 위해 일하는 행정 책임자인가 물장을 쏟습니다. 우리가 이 바쁜 시간에 글로벌 기업 현대와 싸우는 것도 힘든 대구로 아스팔트 길을 그 앞에 이렇게 와야만 하는 우리는 분노의 마음으로 그러고 잡니다. 서초구청장 나보소 당신의 행정적 조치 옳다는 설명하고 우리가 일을 못한다 못하고 있다면 설득을 시키는가 아니라면 사과하고 농성장 원산 회복 조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원산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연이어 서초구청을 항의 방문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 낼 것입니다. 신경으로 구청장이 정치적으로 싶다면 재벌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눈치만 보지 말고 밑바닥에서 철저한 노동자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구청장 당신이 재벌이 할 수 있는 대장으로서 노동자 서민을 위한 행정과 인과 스스로 해서 조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엔트도 잘 안 들리고 마스크를 잡아 놔서 집회차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죽지 않습니다. 박미성 씨의 9년간의 기념문화는 시간을
사회에서 반민주적인 행동합니까? 경기지사가 책임진다고 했겠지만 경찰에 정부에 아니 알다 보니까 왜 그러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잘못 사법 책임까지 정의사니까 어떻게 다 책임지는데 알다 보니까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지 어떻게 감독이 있어요, 경찰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경찰이. 이렇게 지금 집회 장소가 있는데 이렇게 와서 무조건 올라오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경찰.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시잖아. 원래 밑에서 하기로 했는데 요청하러 왔어, 요청. 누가 취합니까? 정말 한 게 아니야. 누가 불법을 저질렀는데. 여기 집회 장소 위반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그만 오세요. 여기 집회 장소 밑에예요. 근데 여기까지 우리 박민희인데 박민희는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이렇게 지금 처벌받을 할 대상이 어디 있는지 저한테 얘기하십니까? 처벌 받은 사람 처벌 받으면 돼. 구청이고 뭐 처벌 하세요. 처벌 하세요. 다 오지 마시라고. 구청장 대행 나와라. 다 오지 마셔. 여기까지만. 네, 네. 사람 들어가. 구청장 대행 나와라. 우리 여기 박민희만 다 얘기 했어요 제가. 네, 여기까지만. 네. 더 오지 마세요. 네. 얘기를 하고 가져가든지. 구청장 대행 나와라! 박민희 동성장 원상회복 시켜라! 책임자 빨리 나오십시오! 아 저기 종로구청에서도 이렇게 안 해요. 서초구청에 겁도 몰라. 구경당하러 온 거 아닙니까? 대표 나와라! 빨리 책임자 나와서 해명하십시오! 밤새도록 지휘할 겁니다. 집회 물품 반납하라! 그거 물건부터 일단 빨리 내놓으세요. 오령여고 다인데 가져간 집회 물품 농성장 원상회복 시켜라. 농성장 알박기 화분 치우고 집회 물품 반납하라. 집회 물품 반납하라. 시민한테 구청에 지금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제발 뚫만이 하니까 좋으니 눈빛 잘 관리해라. 욕 얻어먹지 않으려면 아니, 그건 아니죠. 태도가 잘못됐지. 어디다 반말이야 공무원이. 정당하게 집회하는데 어디서 비웃고? 물건 반납하세요. 어른이고 아닌데 물건을 없앴으면 본인들이 실수든 고의든 똑같은 거 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이 안 돼 있어. 그러고 지금 안 내놓고 있으니까 찾아오지. 누가 여기 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기업이랑 지금 해고 노동자 사이 문제, 사적인 문제인데 왜 구청이 개입을 하냐고 거기? 집회장 원상 복귀하라! 원상 복귀하라! 원상 복귀하라! 원상 복귀하라! 박민희 동성장 원상 복귀하라! 다 들어가고 구청장 대행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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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에서 코로나 4단계는 거리두기 4단계이며 집회 물품 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서울시청에서 이야기하는데 서초구청에서는 그것이 1인 시위라서 집회 물품을 허용 못한다면서 집회 물품을 강제 철거하고 그곳에 화분으로 가려서 환경보호 그것이 환경보호고 그것이 그렇게 좋으면 서초구 전체에다 해야지 개인의 집회 장소에다가 그 집회 장소를 가로막고 화분을 갖다 놓고 그것으로 환경보호를 한다고 합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서초구청을 공원으로! 아니 그 화분이 지금 몇 백만 원씩 되는데 그 돈 어디서 났냐고요? 거기다 세금 쓰라고 지금 주민들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때까지 집회 물품, 농성장,
원성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이 자리를 장악할 것입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서초구청 앞에 온 것도 내부자 고발을 했다는 이유 하나로 부당해고를 당하고 거리에서 집회 시위를 하는 데 있어서 서초구청이 코로나 감염병을 빌미로 하여서 집회 시위 용품을 수거하는 그 같은 일들 속에 물론 지방자치제의 조례에 따라서 수거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그 헌법의 가장 근간은 기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제한하지 않는 자유권을 말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의 규칙과 또 일반적인 법은 헌법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서는 분명히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감염 방역수칙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불가불 일시적으로 집회 시위용품을 수거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사유물입니다. 다시금 돌려줘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그 집회 시위 물품조차도 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짓말로 일관하는 그와 같은 구청의 행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함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도 집회 시위의 그 규칙을 지키면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관계자들은 이러한 일들조차도 막말을 일삼으면서 아니 어떻게 직원이 시끄러워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제가 이 소리를 저 밑에서 들었길 망정이지 앞에서 들었다면은 그 말한 분을 제가 찾아서 충분한 대가를 제가 치르게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말했습니다. 사과는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 다 돌려보내고 저 혼자 남아서라도 서초구청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경찰 관계자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경찰 관계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구청 관계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분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하고 그리고 우리 부당해고로 집회 시위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집회 시위 물품을 서초구청에서 수거한 그 수거 집회 시위 용품 하루빨리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서초구청을 찾은 목적은 바로 그 목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모든 집회 우리의 요구사항을 담은 것을 마치고 돌아갈 것입니다. 돌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오늘 그 직원의 막말을 들은 당사자 두 사람은 남아서 사과를 받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서초구청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 마시고 집회 시 그 용품을 속히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소고를 했다면은 충분한 그 상응하는 물품을 마련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남대문서에서도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남대문서에서도 그 같은 일들 속에서 결국은 보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회 시 용품에 관해서는 제가 직접 목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삼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요구를 합니다. 빨리 돌려주시고 그리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고 우리 사회에 이렇게 거리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을 한해서 지방자치제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주시고 경찰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집회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전에 그 말씀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어떤 한편을 편을 드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말고 하루빨리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 유관 기관 관계자들의 할 일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집회 모든 행사 마치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당사자는 나와서 저와 그리고 그 막말을 했던 그 당사자에게 사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국장님, 저기 구청 담당하는 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